김현진, 노정태, 맹장전. 맥락만 이제 그러니까 예. 취지만 얘기를 먼저 하자면. 아니 근데 이게 항목별로 재밌는데. 네, 항목별로 다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뭐 편한 방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변희재 씨를 여기 만나러 온다 이렇게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다 백이면 백 뭐하러 그 사람을 만나냐. 그 사람 그냥 뭐 맞장구를 쳐주면 안 된다. 뭐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온갖 얘기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내가 변희재의 장점을 그럼 10가지만 꼽아주겠다. 예. 그 사람들이 그런 증오만 하고 혐오만 하면 발전이 없는 것 같아. 예. 아, 그게 이 방송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 비근한 예로 여름에 최근에 일본의 정한론자들 예.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한국을 먹어버리자 예. 이렇게 했던 그 정한론자들의 고향들을 좀 다녀왔어요. 예.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서 컸는지. 근데 제가 복기를 해보니까 명성황후 시해부터 그러니까 초기 일본 공사들 그리고 일본 통감들 예. 이토 히로부미 같은 그다음에 뭐 데라우치 같은 총독까지 대한민국을 먹는 공작과 그 일선에 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온갖 그 군사작전을 했던 동학농민운동부터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일본의 한 동네 사람들이더라고요. 야마구치현 조슈번의 예. 하기 예, 조슈. 예. 거기에 그 한 동네 사람 그러니까 그 그냥 시골에 조그만 서당이죠. 거기에 이 선후배들한테 대한민국이 먹혔어. 그게 이제 왜 그렇게 그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힘을 길러서 그렇게까지 했는지 어떤 그 과정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갔는데 나 이제 그 변희재 씨를 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초반에는 진짜 같이 놀았지. 예. 예. 그리고 탁현민이랑 같이 마셨던 바에 혼자 가가지고 거기 아가씨 이렇게 꼬시러 간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 탁현민이 꼬시러 간 거를. 아. 내가 뭐라 그랬지. 어린애 좀 하지 말라고. 탁현민이 꼬시러 갈 때는 여하튼, 같이 가서 예. 막았지. 여하튼 그렇게 옆에서 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하여튼 그 이후로는 이렇게 마주 보면서 봤는데, 근데 사람들이 장점은 전혀 안 보더라고. 변희재 대표의 장점을 전혀 안 보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변희재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이쪽에 좀 나와주느냐,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네. 아까 얘기 나왔죠, 그거는. 변희재 네. 씨를 우쪽에서 띄워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국물도 없다. 현재 스코어 국물도 혼자 없다. 혼자 컸어.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 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낭독을 할 테니 해설을 해 주시죠. 스타트업 정신이 있다. 그러니까 숟가락을 안 얹고 밥상을 그렇죠. 차린다. 예, 지금 크게 운영하고 있는 뭐 미디어워치나 이 스쿼트닷컴도 그렇고 그다음 이전의 것들도 그렇고 남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 올린 스타일이 아니야. 자기가 밥상을 차려요. 근데 그 밥상이 직접 차리면 되게 그게 번거롭거든. 그리고 되게 조악해요. 왜냐하면은 어쩔 땐 돈이 부족하고 어쩔 땐 사람이 부족하고 어쩔 땐 장소가 없고 어쩔 땐 뭐 그런 사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이제 열악할 수 있는데. 그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꾸준하게 그런 이 스타트업 정신, 그러니까 내 밥상은 내가 차린다. 이 정신으로 온 사람이 내가 봤을 땐 드물어. 그러면 이슈를 키울 줄 안다. 이게 진보 논객들 보면 한번 치고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좀 화두가 되면 거기다 뭐 기름 몇 번 더 쓰는 걸로 끝나지. 근데 이제 변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이슈를 키우고 싶으면 계속 그걸 아까도 말할 때 오마이뉴스 찾아가고 뭐 어디 찾아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야. 가서 이거 좀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국회의원도 찾아가서 이거 가지고 또 뭐 토론을 하든지 입법하든 뭐 아니면 하다못해 뭐 TV 토론하는 뭐 PD 작가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계속 쑤시는 거야.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쑤시는 역할이 자기 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소송도 불사하죠. 필요하다면.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또. 예. 이기는 싸움을 한다. 예. 그 이게 어떤 이제 논쟁을 하든 뭐 하다 보면 이게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 네. 처음에 논점에서 이제 서로 네 얘기하고 내 얘기하고 끝나면서 이게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좀 억지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뒤에 부제가 붙어 있잖아요. 정신 승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재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논쟁은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런 식으로 매듭을 잘 짓더라고요. 꼬붕을 챙긴다. 이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스콧닷컴이면 스콧닷컴 그다음에 미디어워치면 미디어워치 이렇게 먹여 살리잖아. 근데 저기 적혀있는 변희재 키즈 그룹이 뭔가요? 그런 게 실존하나요?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들의 소속감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변 대표의 음덕을 입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정말 그 그룹에 뭐 이렇게 실물을 확인해 보셨나요, 변 대표께서? 아니 그 내 동지들이죠, 동지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동지들이 뭐 이렇게 자주 만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똘똘 뭉치나 그래서 아니 큰 우리가 싸우는 포터라고 싸우는 부분하고 지금은 논문 표절하고 싸우는 부분인데 우리 논문 표절하고 포터라고 포터는 올해부터 싸웠고 네이버나 다음하고는 논문 표절은 한 2년 됐는데. 우리 직원하고 다 들어와 있죠. 아까 그분들이 이제 직원이다. 네. 연계 단체나 직원으로 있으니까 동지 관계야, 동지 관계. 이걸 이제 뭐 먹고붕이라고 얘기하는데. 원 자료를 들여다본다. 논문 표절 뭐 그런 부분 이제 거기 해석의 부분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원 자료를 들여다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취재의 기본이고. 그런데 진보 논객들 중에 보면은 2차 자료만 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사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주장들 보고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재구성하는데 원자료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원자료 들여다보는 취재 정신에 대해서는 그런 집요함 평가해줘야지. 팩트를 왜곡한다는 건 뭐죠? 해석을 왜곡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보기는 뭐 한다. 뭐 원자료를 적어도 그건 중요하네요. 그리고 손해를 안 본다. 아, 손해를 안 본다. 이거는 뭐냐면 비즈니스적인 영속성이 있다라는 거지. 진보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지만 비즈니스 모형 못 만들어내면 컨티뉴티가 없어요. 네. 네. 그래도 딴지일보 이렇게 쭉 만들어서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비즈니스 모델로서 카페랑 이제 그 강연 사업을 같이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러면서 이제 너무 그 과해서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하면서 어쨌든 유지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열심히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죠. 뒤끝이 더럽다. 뒤끝이 이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논쟁은 논쟁으로 끝나는데 뒤에 이렇게 소송으로 이렇게 그거는 약간 내가 봤을 때 이제 권투 선수가 뒤에 이렇게 이제 폭행 사건을 고소한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해석은 서로 다르지만 아니, 해석이 아니라 내가 소송을 주도한 적이 없어요. 네, 어쨌든 계속 이 사람은 끝까지 밀고 늘어진다라는 이제 기분을 들게 해서 웬만한 가구가 아닌 사람은 이제 못 덤비게 만들지. 물주에게 보상한다. 물주에게 보상한다. 내가 깔 수 없는 판을 깔아주는 이제 플랫폼을 좀 이렇게 깔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좀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 상징적으로 내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근데 이제 그것도 이쪽 진영에서 보면은 서로 이렇게 빛나는 경우, 아니, 빛나가는 경우가 좀 꽤 많아요. 같이 이제 그런 이제 어른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모시느냐에 따라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자기 어른은 끝까지 모시더라고.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 이게 보면은 이제 이슈 개발 능력.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가 매년 주안점을 두는 이슈는 계속 달라요. 그러니까 이슈가 일종의 아카이빙 되는 거지. 하나하나 새로운 게 이제 플러스 되는 건데 뭐 포털 이슈든 뭐 오늘 지금 방송은 그 박원순 시장 그 아들 박주원 이렇게 하고 있는, 박주신. 그런 식으로 자기 이 이슈가 계속 개발을 하지. 이거는 뭐랄까 우린 지금 최초로 변희재 씨의 장점을 다룬 여기 아까 하나 빠뜨렸다 중간에 적을 만들 줄 안다도 있는데 적을 만든다 그러니까 적을 잘 만들어야 돼.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적을 설정하는 그렇지. 거 말이죠. 적을 설정하는 게 나의 존재 의의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게 나의 존재 의의를 잡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이쪽을 결집시켜서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주는 거지. 예. 적을 만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신상적을 잘 개발을 하지. 신상적을. 변호사 씨는 이 평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되게 기기 우려듣네. 부담스럽게. 아니 한 70%는 오른쪽에서 평가하는 거랑 비슷해요. 오른쪽에서 저를 좀 높이 평가하는 거랑 비슷하고 30%는 아무래도 좀 교류가 없다 보니까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게 있는 거고. 그 30%는 어떤 건가요? 아까 제가 뭐 뒤끝이 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지금 뭐 소송전이 뭐 하긴 뒤끝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때린 10명을 쫓아가서 일일이 다 그랬겠죠. 제가 소송을 먼저 걸었던 거는 이명박 정권 때 제가 한예종을 비리를 캘 때 진중권 씨하고 이제 붙었던 건데 그거 뭐 명백히 제가 한예종은 주로 서울대 미학과가 장악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저건 계속 봐왔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서울대 미학과 출신들이 기본적으로 실기 능력이 없잖아요. 디스 인생의 연속에서? 실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영상 원장을 하고 막 총장을 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데 한예종 그 대학 학생이 저한테 제보를 했거든요. 전 안 그래도 그럴 것 같다고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1년을 계속 제가 보고
치고 들어갔는데 진중권 씨가 윙 촌 장관의 지시로 이걸 했다 해서 제가 명예훼손을 걸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부분만 인정을 해주면 바로 취하한다. 근데 그 끝까지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그 뒤로 제가 먼저 소송을 주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뒤끝 있는 성격은 네, 절대 아니다. 저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제 명예의 문제니까. 네. 더구나 한내정은 제가 서울대 미학과에 악습을 제가 건드린 부분입니다. 총장이 서울대 미학과 황지우 예. 선생이고 저 그런 사람을 치는데 제가 유인촌 장관을 시켰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명예를 지켜달라 그랬는데 끝까지 가서 예, 같이 간 거고 그 뒤에 나온 소송은 대부분 좌에서 먼저 소송을 걸고 제가 방어적으로 소송을 건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요. 대학교 때 너무 괴로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그렇게 지겨우면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연애를 하잖아요. 아니, 군대 갔다 왔잖아요. 아니, 네. 연애는 안 하셨어요? 연애했는데 그... 방금 목소리 살짝 떨렸어. 안되냐면 너무 들리게 떨려서 뭐 울컥한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왜 울컥하냐면 트위터에 네. 트위터에 제가 뭐 95년도에 무슨 나하고 사귀었다는 여자가 올렸던지 아니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올렸던지 네. 뭐 저랑 동기라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동기면 뭐 누군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미학과 동기인지 네. 뭐 단대 동기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정말 여대생이 너무 싫었어요. 이 우리과를 비롯한 모든 여대생이 다 싫어요. 네, 굉장히 싫었어요. 네. 여대생 자체가. 네. 특히 난 그 미학과 뭐 동기들한테도 네. 많이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에 나 우리과 여자 동기들이 굉장히 싫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여대생이 저렇게 수준이 낮을까도 막 고민했었고. 아니 남대생의 수준은 아니 그건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인데 다 선배도 다 싫고 뭐 다 싫은데 지금 선배도 싫고 여자도 싫고 여대생이라고 뭐 좋아할 수 없지 뭐. 남대생은 제가 그 당시에 일관성은 있어. 꿈꿨던 여대생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에 나오는 깊은 고민 가진 뭐 재화벌의 소냐라든지 아니면 부활의 카투사든지 아니면 정 아니면 저 영화에 나오는 저 유코린 러브의 그 소피 마른 이런 여대생을 생각하고 갔는데 아 이건 진짜 도저히 말수라니 뭐 어떻게 아니 아무리 아무리 남중남고를 나왔어도 환상이 지나치셨네요. 네. 기대치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거는 그 그것도 서울대에서 어떻게 신격호가 이렇게 샤롯데를 들이면서 이제 롯데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이게 내 편견일 수 있는데 아 진짜 제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서울대 갓 입학한 신입생 이거 고학년 가면 좀 달라지는데 네. 그 막 어깨에 힘 주고 다니는 게 약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나는 지성과 미모를 갖췄다. 네. 내가 볼 때 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지성도 못 갖췄는데 그래서 여대생 전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 내내 여대생하고 연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자 회사원하고 네, 회사원하고 아, 연애했지. 맞췄어. 네, 근데 저 연상하고. 트위터에 그게 올라오는 거야. 나랑 뭐 동기인데 연애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여대생을 얼마나 싫어했는데 이러면서. 그건 허위다. 허위죠. 네. 그럼 이제 여자 회사원을 사귄 것은 이제 대학생 때. 대학생 때도 회사원 사귀었고 뭐 졸업하고도 회사원 사귀었고 대학생이 직장인 사귀는 게 되게 만만치 않은 문제잖아요. 일단 경제적 격차가 있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죠. 사실 연상연하는 예, 그게 학교 내에서 선후배랑 또 완전 질적으로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직장인에게는 직장인의 고충이 있는데 절대로 직장 생활을 안 해본 자는 모르죠. 특히 대학생은 전혀 모르는 세계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래 못 갔죠. 예, 아. 예, 오래 못 갔죠. 어느 정도 하셨나요? 제가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예? 거의 3개월 이상을 별로 끌어본 적이 없고 예. 30대 중반에 한번 결혼까지 얘기했던 여자친구하고 1년 정도 한 거. 거의 그 전에 젊었을 때는 3개월 이상을 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때 결혼 안 하셨어요? 아 정치관? 야 이거까지 얘기 되나 모르겠네. 아, 괜찮습니다. 그 분이 작가였는데 예. 아 도저히 이 광우병 넘어가면서 예. 이 주위에 고재열 기자가 잘 아는데 MBC나 이쪽 시사 작가 그룹 있잖아요. 너무 잘못된 이 성향에 물들어서 이 주위가 도저히 이게 더 이상 대화가 좀 막히고 그 애인이 너무 적화돼서 만날 수가 없었다 뭐 그런 건가요? 아니 그 주위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예, 이건 안 되겠다. 그거 역시 또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양한 문제가 네. 있지만은. 아, 성향이 이렇게 다른데 작가인데 이거 갈 수 있겠나? 광우병 때문에 헤어진. 그러니까. 아니, 네, 그렇게 되면 또 이게 꼭 그것만은 아니고. 아니 본인이 잘 교화시켜서. 아, 그게 안 되더라고. 이 집단 요즘에 이 30대 이상 여자분들이 이 그룹을 형성하잖아요. 이게 독신 그룹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 명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집안하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그때 벽을 느꼈던 거는 이 그룹 전체하고 이게 얘기가 안 되면.
야, 힘들겠더라고. 근데 원래 친구, 그러니까 이제 연애의 기본은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도 공략을 하고, 뭐 이게 연애의 프로세스 중에 하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주변 공략이라는 게 느낌이 딱 있어요. 그냥 만나보니까. 막 혐오해, 저를 그쪽 그룹이. 아, 이건 아니, 그때 좀 느꼈고, 그다음부터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더라고. 꼭 그거가 아니라, 제가 그런 부분들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예. 네, 이제 막 스캔들 보도까지 나고 그러셨잖아요. 아, 스캔들 보도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건, 네. 그건 스캔들도 아닌 걸 막 스캔들을 만들어가지고 네. 보도를 한 거고. 네, 막, 아, 나도 이제 유명인이구나, 뭐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 그땐 좀 황당했죠. 왜냐하면, 네. 그냥 제 산악회 선배가, 네. 그냥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만나봤는데, 네. 뭐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요. 그, 네. 뭐, 그분이. 네, 네 그분이 괜찮아서. 근데 그 다음 주에 저, 제가 원래 국회 출입 기자들하고 자주, 요즘에 안 만납니다. 그 사건이. 네. 어쩌다 한 번씩 만날 때가 있는데, 국회 출입 기자 뭐 선배가 좀 한번 선볼 생각 있냐 나한테. 그래서 아니 나 지난주에 선 봤는데 괜찮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거를 정보보고로 올려가지고 연예부 기자가 다음날 전화가 오더니 어 근데 연예부에서 연락 오는 인생은 참 아니, 좋은 소식 그러니까.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내가 그 기자한테 설명을 했죠. 아, 이거 처음 만나자마자 기사가 나가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 깨지니까 내가 알아서 잘 되면 제일 먼저 알려주겠다. 그런데 무조건 쓰겠다 기사를. 결혼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쓰겠다는 거예요. 기사 써가지고 하여튼 그 기사 덕분에 잘 안 됐다 얘기죠. 아니 그 바로 깨졌어요. 기사 나가자마자 3일 뒤에 바로 깨졌어요. 요즘은 연애하세요? 안 해요. 네. 아니 근데 그 3개월을 못 넘기는 이유가 뭐예요? 주변이 자꾸 적화돼서. 아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어렸을 때 몰랐는데 예. 돌이켜보니 네, 돌이켜보니까 연애할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연애 좀 가볍게 봤는데 예. 이제 지금 보니까 가정까지 전제로 연애를 들어가야 되겠구나. 아, 가정까지 전제로 내가 자세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혼까지 가겠다 그리고 이 가정을 꾸리겠다는 자세가 돼서 연애를 해야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치열함과 진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자세는 좀 어떤 자세? 그 당시 놀고 말겠다. 그 당시에는 연애란 무엇이었기에? 그냥 나는 저 사람이 좋으면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한 2, 3년 전부터 그냥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만나야 되는 거야. 앞으로 인생의 어떤 동반자로서의 가능성까지. 네, 그 정도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정도 자세가 안 되면은 어렵지 않겠나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방송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녹음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반성적 성찰을 시작한 얘기 있죠 이게. 아니 근데 반성적 성찰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한번 큰 아픔이 있거나 피를 받거나 뭔가 이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목소리 떨리는 걸로 봐서 뭔가 있긴 있었어요. 뭔가 울컥 다르르 떨리셔. 아 연애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뭐 저랑 좀 조금 관계가 있던 뭐 깊은 관계도 아닌 경우도 있는데 예? 제가 좀 많이 잘못했던 부분들은 시간 가면 갈수록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급적 연애를 안 하고 이제 안 하고 내가 끝까지 가정을 꾸릴 정도의 자세가 됐을 때만 하겠다 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죠 연애를. 빨리 꾸려 이미 늦었어요. 근데 보통 누나나 여동생이 있으면 여자를 잘 알기 때문에 인기가 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누님이 두 분이나 계신데 네. 어떻게 공략에 도움이 안 되던가요? 아니 그거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여자의 그 당시 20대든 30대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삶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떠한 꿈을 갖고 있는지는 좀 빠르게 파악을 해요. 그래서 사귀는 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유지 보수가 네, 유지로 해서 그걸 더 큰 판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 자세를 갖추고 내가 준비가 됐을 때 가야지. 아, 그건 좀 안 되겠더라. 이거 헤드라인 뽑고 싶다. 변희재 따옴표 치고 여자 사귀는데 문제 없어. 아니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시점 아니야? 여자가 이렇게 주변에 나 변희재랑 사귀어 그래. 그 순간부터 문제가 그쵸, 되는 사실, 거 아니야? 사실 그게 관건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들이대는 분들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거야. 그거야 각자 다 집신도 짝이 있는데 네. 들이대는 사람도 있고 내가 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를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뭐 맞아떨어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맞아떨어져도 그걸 계속 이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변희재 연애에서만 반성해. 반성이 뭔가 이렇게 구체적이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가 큰 뭔가 잘못을 한 잘못을 했다.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지금 이거를 이 얘기는 못 하겠다 잘못인지는. 이거지. 다음에 얘기한대. 네, 뭐 연애하면서 남자 잘못이 다 그렇지 뭐. 비슷할 거예요. 혹시 삐삐 끄고 도망간 거 본인 얘기 아니었어요?
왜 저 여자면 아침 차려. 그러니까. 근데 그 아까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발음을 하실 때 약간 경멸과 분노가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쌍비읍으로 발음을 하시죠, 계속. 그러니까 예. 페미니스트 이렇게. 근데 아니, 원래 F니까. 예. 근데 약간 감정이 느껴진달까? 한국 여자들이 좀 싫으세요? 어떠세요? 아니, 사람마다 다른데. 예. 이른바 제도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성 리더들에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누구가 있죠? 아니 뭐 여성 언론인이나 이런 전체적인 여성 문제 접근하는 여성 문제를 얘기하는 여성들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여성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여성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본인 주위에 있는 여성만 대변한다고 좀 많이 느껴요. 근데 뭐 세상에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정치인도 아까 정치인 얘기 나왔는데 변희재 씨의 정치 실패하고도 좀 맞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악구에 출마한 다른 모든 후보들은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서 동시에 관악구민들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대변하려고 했는데 변희재 씨만은 그 어느 지역과도 상관없는 그냥 한국인, 그냥 대한민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되게 표로 이렇게 환산이 된 건데 사실 페미니즘도 당연히 이제 그 주장자의 발언의 위치나 뭐 신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여성은 여성주의이지만 100% 여성 전체가 다 포괄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다. 그러면은 부르주아 여성들의 이해관계와는 충돌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지금 뭐 비판하시는 주류 화이트 칼라 고학력 여성들의 페미니즘이다 이러면은 그 페미니즘이 공장에서 3교대로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것과 어느 정도는 충돌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게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수컷닷컴은 모든 남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뭐 이렇게 제가 되물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정책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하나의 정책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그럼 어떠한 정책이 전체적인 뭐 노동자면 노동자 그리고 뭐 여성이면 여성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건 정책 하나하나를 다 검증하면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물론 그 판단도 주관적 판단이겠지만은 그랬을 때 지금 여성 리더들이 얘기하는 그 여성 정책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좀 갸우뚱한다 이거죠. 이게 과연 보편적 여성에게 적용됐을 때 얼마나 도움되는 거냐. 근데 딴지일보에 인터뷰하셨을 때 출마 전에 한국에는 지금 남녀차별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봤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이런 거죠. 제가 막 기업을 얘기할 때 그랬는데, 네. 기업을 얘기할 때 그 기업의 여성 직장인이 네. 충분히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여성이란 이유로 내보내는 경우는 없을 거다. 그건 기업주가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충분히 자기 기업에 이득을 주는 여성인데 그거를 차별하고 내보낸다.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나는 여자가 밖에서 일하는 거를 못 봐줘. 그래서 그렇게 내보내는 기업주가 요즘에서 몇 명 했겠냐. 근데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 남자 여자가 동시에 다니고 부부가 다니고 있으면 남자가 능력이 떨어지는 게 확실해도 여자가 퇴직을 해요. 주로 육아휴직 같은 걸 해도. 그러니까 사실 능력과 연봉만 놓고 보면 여자가 쭉 다니는 게 맞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남자가 남고 여자가 나가죠. 그게 그 부부의 개인적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조직적인 어떤 그 압력. 분위기와 압력 같은 것이 존재를 한다고 많은 직장인들이 고백을 하고 또 실제로 조사를 통해서 연구가 되는 바가 그렇기도 그 하고요. 혹시 이렇게 노종태 씨는 이제 페미니스트나 이제 그쪽 사람들로부터 한번 좀 이렇게 비난을 받아본 적 혹시 그런 경험이 아 많죠. 그러니까 저도 있는데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쩔 때는 자기가 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네. 있고 그런데 이거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대한민국 사는 남자의 이거는 거의 원죄에 가깝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그 원죄 그룹에 속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그 문제 의식에 이제 센서티브 이제 감수성이 떨어져서 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느끼는 거에 대해서 공감력이 낮아서 내가 이제 좀 억울한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런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합리적이고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주장만 해서 세상이 바뀔 것인가?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협상을 할 때도 이렇게 1억을 받고 싶으면 2억, 3억을 질러야지 협상 과정에서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페미니스트들도
좀 현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원론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겠구나. 상당히 근본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현실에서의 어떤 그 이제 맺어지는 지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겠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이제 그 변희재 씨가 대학 때부터 구제해줬던 그 남자들. 그러니까 그런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변하는 과정에서 유탄을 맞아가면서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남자들이 디테일을 이제 페미니스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에 어떤 그 이 지점에서 이제 디테일도 좀 지적을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접점이 있지. 안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니네들 이렇게 주장 말하면 되느냐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그런 침소봉대하면서 아예 그냥 입을 닫게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희재 씨가 말씀하셨던 사안들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게 뭐 유탄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합당한 문제 제기였는지 그 수준부터 합의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뭐 또 우리가 지금 합의할 내용도 아니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가해자의 입장도 생각해봐라 막 이런 주문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게 좀 지겨워요. 근데 올해 초인가 왜 해시태그로 예.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이런 트위터에 그런 어떤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변희재 씨는 페미니스트들이 싫으세요? 아니요. 주로 네. 제가 문제 삼는 정책은 네. 그 여성 할당제를 제가 주로 문제를 삼는데 네. 이게 정치권이든 네. 할당제를 요구하는 때는 대부분 고급직이에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네. 장관이면 장관. 뭐 비례대표, 비례대표도 얘기하고 뭐 대기업의 임원의 여성이 얼마다. 네. 이 할당제가 과연 여성 전체에게 뭐가 도움되느냐. 자, 일반적으로 비례대표 지금 하면 1번부터 3번 뭐 50% 여성 할당을 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법은 아니죠. 대체로 짝, 대체로 홀수를 여성한테. 홀수를 여성하지 않아요? 그럼 그 비례대표 여성을 꽂는 그건 누가 정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여성계라는 이른바 하나의 제도권 집단에서 구성하게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른바 서울대 아니면 이대 여기서 여성부를 만들고 여성 전체가 아닌 제가 볼 땐 자기들 밥그릇 이 구성하는 그 집단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실제로 밑에서 하나 치고 오는 다른 여성들의 진입기가 봉쇄된다. 근데 이거는 여성 할당제뿐이 아니라요. 대부분의 할당제가 다 그런 부작용을 냅니다. 할당제가 들어가는 순간에 자유 경쟁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의 그걸 찍어내리는 집단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아마 어젠가 그 세민연에서 청년 할당 뭐 10%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것도 할당제가 들어가는 순간에 자유 경쟁이 안 돼요. 근데 할당제가 있어야 경쟁이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임금 격차가 되게 크잖아요. 한 62%밖에 못 받는데 평균을 해보면 여성들이 그 첫 번째 이유는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이고 비정규직이 많은 건 이제 30대 초중반에 애를 낳을 때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고 자신이 원래 다니던 회사에 정규직으로 복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배울 만큼 배우고 자기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애 낳고 나면은 비정규직, 그러니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몰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금을 많이 받아가는 임원직에 여성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밀어서 넣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령 뭐 지금 수컷닷컴이나 뭐 여러 가지 남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이제 여자도 군대 가잖아요. 여자가 의무 징집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나라는 기업 임원의 30%인가를 최근 최소 30% 정도를 여성으로 할당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당제라는 게 왜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동등한 의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권리, 그러니까 동등한 혜택까지는 아니어도 동등한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출발선이 다른 거에 예.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된다는 말씀. 근데 이게 약간 될까요? 지금 예. 얘기가 네, 좀 이제 예. 차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노정태. 낮은 차원의 얘기를. 아니, 왜냐면 그 당일을 얘기하는 거고 네. 저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할당제 들어갔다 치자 이거예요. 네. 그 할당제를 누가 무슨 과정 걸쳐서 결정에 들어가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제.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의 공적 합의라고 하는 약간 추상적이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무언가가 있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뭐 공적 합의죠. 그건 정말. 한국 사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가에 대한 공동의 고민이 나은 결과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이른바 국가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가치관의 큰 차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좀 더디더라도 자유 경쟁을 통해서 그 밑에서 올라가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 예. 좌파 쪽에서는 그대로 놔두면은 너무 현실이 늦게 변하니까
할당으로 꽂아넣어서라도 바꿔야 되겠다. 나는 그랬을 때 부당한 권력 개입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고 뭐 이건 좀 가치관의 차이니까 예. 그 정도에서 뭐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포중학교 시절에 예. 어떤 신분 봉건제를 경험하시면서 그러니까, 느끼셨던 울분 그러니까 중학교 예. 때 예. 초등학교 때 바로 신분 봉건제로 해서 울분을 느꼈는데 예. 중학교 때 오직 성적으로만 딱 예. 잣대를 대주니까 할 만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합의할 만한 뭐랄까 누구라도 이렇게 찬성할 수 있는 잣대를 주니까 이 자유경제 기준이 예. 일관적으로 적용이 돼주면은 예. 기준이 일관적으로만 전체에 적용돼주면은 거기 맞춰서 경쟁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지금 물론 이것도 뭐 현 사회를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다를 건데 예. 현 사회에서 여성 문제를 했을 때는 일관된 기준으로 남녀 간의 동등한 경쟁만 하게 해주면 전 그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어거지로 할당제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특히 정치권 더 그렇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여성의 종속이라는 책 쓴 거 아시죠? 아, 잘 알고 예. 있죠. 예. 그리고 그분이 되게 선구적인 그 여성 참정권 옹호론자였잖아요. 근데 여성 참정권 논의가 마찬가지로 전개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참정권부터 보장을 해줘야 되냐라고 한다면 참정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권리를 바탕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가 법적으로 터치를 하기가 애매하다고 여겨져 왔던 뭐 기업의 임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고위직 차원에서라도 애초에 여성들에게 그만큼의 슬롯을, 그러니까 그만큼의 고위직 여성들이 있지 않으면 대부분이 남자로 채워져 있으면 그 남자들은 남자를 뽑는 재생산을 쏠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게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의원이 됐건 아니면은 뭐 임원이 됐건 여성 할당제가 들어가는 논리적 당위가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계속 그 논리가 이제 반복되는 예.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할당됐을 때 그 사람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왜곡이 되고 있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그 할당제를 주장하는 세력은 그 할당을 받는 사람을 계속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럼 그 집단이 계속 해먹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할당제의 기준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 아니죠. 그럴만한 그런 예. 아예 할당제 없어버리면 아예 예. 없으면 그 자유경쟁이 된다. 지지층 여성이 예. 나와서 해당 기관에 도움이 되고 지지를 받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 할당제가 없어도. 논쟁하고 조금 별개의 얘기인데 페미니즘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대학 때 그런 여대생들 다 싫었고 예. 아주 되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여자와 여자들과의 불화의 지점들이 많은데 예. 본인이랑 잘 통하고 잘 만나고 잘 지내는 여자 친구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아 최근에 구나 생각하시는 거 없잖아요. 레귤러의 의견을 교환하는 여사친이 없어 여사친이. 그러니까 보니까 여자 사람 친구 있어요. 모두의 이렇게 두 누님도 바로 디스하고 넘겨버렸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님도 아 이대에서 잘못 물들었어. 야 이제 최근에 별로 없네. 최근에 단위가 년이잖아요. 근데 몇 년. 몇 년 동안 없었다. 우리 보수 쪽에서 내가 이렇게 의사 교환을 기피한 여성분은 네, 없네요. 아, 근데 답변이 정직하고 스트레이트하니까 되게 좋습니다. 예, 정말 좋아요. 견이제 여사친 전혀 없어. 헤드라인에 좀 딴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예. 최근에 줄줄이 벌금 폭탄을 많이 맞으시는데 도대체 벌금과 손배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세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긴 1억을 날린 남자니까. 이정희 그 종북 사건은 예. 1200만 원인가 그런데 대법원에 예. 지금 가 있고 예. 뭐 통진당해산이 이후에 저는 뭐 그건 뭐 무죄 나올 거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김광진 의원에 대해서 우리 기자가 이 가짜 갈대포도주를 이제 취재하는데 연도를 잘못 봐가지고 이게 국회의원 때 했던 일이냐 전에 했던 일이냐는 거를 연도를 잘못 써가지고 국회의원 때 했던 일로 잘못 표기돼가지고 예. 그걸로 이제 벌금 받은 부분하고 민사 한 200이란 건 끝났고 예. 그리고 문성근 씨한테 이건 제가 유일하게 야, 내가 봐도 이건 큰 잘못을 했다. 내가 이분에게 너무 심하게 좀 했구나. 그 부분 대해서도 손배 300하고 아마 벌금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 대해서 예. 그거하고 마지막 게 이제 김미아 씨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논문 표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건이 걸려 있어서 그렇죠. 예, 이 부분 대해서는 뭐 김미아 씨도 그렇고 이건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논문 표절에 대해서 정확히 양쪽 문단에 인용 출처 안 되면 표절이라고 보는 거고 저희는 뭐 대학에서는 뭐
이런 일부 표절이 있어도 뭐 전반은 표절 아니다 이렇게 판정 나오는데 이건 대학의 기관에 우리가 잘못했다 보니까 끝까지 가는 거고 합쳐서 한 2-3천만 원 다 합쳐서 그거 나올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또 제가 거르는 게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아마 제가 더 받는 게 많을 겁니다. 어, 참 아까는 본인 소송 건 적 없다. 아니, 본 적입니다. 이렇게 네. 걸어오니까 제가 뒤늦게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트위터에서 많이 묻혔는데 네. 그 낸시랑 씨도 제가 또 관계 있고 서로 걸어온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이게 낸시랭 쪽도 지금 본인이 잃고 있지 않나 지금? 그건 아, 그거 내가 그럼 낸시랭 이번에 크게 한번 걸릴 겁니다. 예, 제가 이제 한 재판에서 제가 굉장히 주도하는 그러니까 낸시랭 건 것도 제가 건 것도 있거든요. 아마 제 쪽이 더 클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맞고소를 했는데 예, 액수가 커요. 왜냐하면 우리 쪽은 뭐 완전히 음해를 당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트위터 상으로 총선에서 대선 한 1년까지 굉장히 치고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수 쪽의 트위터에 이제 전면에 쓰다 보니까 굉장히 거친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나한테도 네. 많이 하지 않아요? 네. 많이 나도 그거 걸면 스쿠터 한 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또 저도 굉장히 많이 음해를 당해서 나는 내가 볼 때 야, 이 정도 가지고 소송을 하나? 이게 거친 표현이면은 서로 유감표현하면 끝낼 수 있지 않나 했는데 뭐 끝까지 돈을 받겠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그럼 받겠다 걸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거죠. 똔똔은 칠 수 있겠다. 네, 똔똔은 치는 건데 사실 아니 넌 여전에 가서 고졸 기자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퉁치자. 퉁치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네트린들도 여러 명 걸려 있거든요. 일반인들도 이 보수 쪽 네트린들도 한 뭐 수천 명 걸려 있고 우리가 또 건 네트린들 좌익 쪽도 수천 명 걸려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터넷 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퉁치자 그랬는데 뭐 끝까지 돈 받아간다니까 그럼 저도 뭐 끝까지 돈 받아가는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지금, 거죠. 지금 두 분도 서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죠. 아니, 저는 두 분 퉁친 거고. 저는 그 법원에 예.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심지어 내가 이렇게 걸 일도 나하고는 사실은 내가 걸면 일방적으로 걸지. 그런데 예. 그런 것도 별로 이렇게 좀 취미가 없어서 안 가는데 하여튼 이제 퉁치자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 대표 이렇게 했는데. 박현민 씨의 반응을 그대로 옮기자면 조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좀 제가 생각하는 인터넷 문화는 다르다. 왜냐하면 총선 때부터 대선 1년 때까지 굉장히 거칠었다고 이제 서로 전쟁이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내가 끝나고 보니까 야 내가 문성근 씨한테 이런 표현을 좀 심하구나 이 부분 대해서 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문성근 씨한테는 공개 사과를 했고 제가 볼 때 문성근 씨가 그래도 그건 좀 납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심에서 소를 취하했 아니 선배 300 나왔는데 예. 제가 볼 땐 더 크게 나와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건인데 그냥 1심을 받아들여 주더라고. 그건 좀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데. 아 그럼 항소 안 하셨나요? 아, 항소를 안 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형사도 걸렸는데 형사도 뭐 거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과했고 뭐 선배를 지급했으니까.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걸 보고 내가 이슈를 제기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38선 혼자 막는다는 자세로 야 이씨 좌쪽은 이렇게 파워 트위터가 많어. 우리 쪽은 나밖에 없어. 내가 다 상대하겠다고 간 부분이 여포야? 이게 이렇게 장판파 전투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른 건가? 왜 그러다 보면 표현이 거칠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지금부터는 안 하죠. 이슈 제기, 이슈 문제로 가고 사람 문제로 좀 빼고 가죠. 여기 아까 그 이제 손배서 약간 좀 딴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 일종의 그 보수 농객 시장을 지금 아도치고 있어. 보면 그 지금 이제 변희재 말고는 어떤 대항마가 거의 없을 정도로. 후계자도 아직 없고. 아니 그래서 집중적으로 소송을 했다고 봐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정당하진 않다. 내가 뭐 대놓고 허위사실 유포한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 아니 공직자인데 안현수 망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국노라는 표현 가지고 모욕죄로 간다는 건 난 참 이분 글쎄요 뭐 재판 뭐 저도 그러면 이제 모욕죄 걸 게 상당히 많은데 이재명 씨한테도 이런 걸 공직자가 거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괜히 걱정이 되는 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발언을 아니 나는 이런 거 가지고 걸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이게 모욕죄일지도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면 변희재 매국노 한번 쳐보세요.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네. 난 그런 걸 안 걸었다고요. 내가 모욕죄 걸 때는 욕설만 걸었지. 이런 걸 가지고 걸 줄 알고 이게 모욕죄라 그랬으면 절대 이 표현 안 썼는데 난 모욕죄라 생각도 안 했고 설마 이런 거 가지고 걸 줄은 생각도 안 했죠. 그러면 지금 뭐 약간 청취자분들한테 이렇게 팁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 표현은 모욕죄가 된다, 이 표현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최근에 겪어보신 사례 중심으로 정리를 몇 개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실용. 예, 실용. 변희재의 소송 강좌. 네, 제가 한 네트랜드 한 800명 걸었는데. 예. 800명? 네. 다 욕설이에요. 아. 다 욕설이지. 예를 들면 변희재 변절자 한번 쳐보세요. 수백 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안 건단 말이죠. 매국노나 변절자는 공인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욕설만 저는 건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걸 걸어버리면 매국노라고. 아, 참.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검찰이 이게 모욕죄로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매국노는 모욕죄. 아, 들어간다는 게, 네, 들어간다는 게 네. 검찰의 판단이에요. 네. 들어간다. 네. 그러면 안 들어갔던 안전한 비방 표현이 뭐가 있었나요? 안전한 비방. 경험을 해보신. 아니, 욕설은 이미 다 걸리고, 욕설은 무조건 걸리고. 예, 욕설은 무조건 다 걸리고. 처신이 유감스럽다.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네. 뭐 그런 수준이죠. 맛이 안 나잖아요. 어. 그렇죠. 맛이 안 나잖아요. 매국노. 이게 쫄깃쫄깃한 표현이면 대충 다 걸린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나요? 봐야죠. 예. 근데 변희재 씨한테 보수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아, 근데 보수 이게 진짜 용어를 우리가 진보와 보수로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거는 솔직히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사회 정치 철학 교과서만 보면 나와요.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사회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크게 3분법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거는 이른바 좀 평등 우선주의죠. 네. 그 자유주의는 좀 개인 자유를 개인주의를 내세우는 거고 보수주의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이성적 판단으로 과거의 지혜를 승계하겠다 이 이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도 상당히 많이 대립이 되고 네. 사회주의와 이 자유주의도 많이 대립이 되는데 저는 뭐 전형적인 자유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보수주의자하고 사실은 여러 곳에서 의견이 일치하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지금 결합되어 있는 이유는 저 북한 김정은 체제 때문에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주의 체제와의 싸움에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연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꽤 많은 분열이 날 거예요. 더 다양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와 이렇게 계속 같이 가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종북 좌파라는 건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좌파는 거죠? 평등 우선주의. 그러니까 네. 사회주의를 좌파라고 얘기하고 네. 자유주의는 좀 섞여 있어요. 어떤 때는 좌로 갔다 어떤 때 우로 가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자유주의는 개인 우선주의니까 우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좌우는 그렇게 구분되는 거고 종북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단 말이죠. 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방안. 즉 북한의 3대 적화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만 해도 종북이. 아, 세 가지가 다 들어와야 돼요. 네. 네. 네, 세 가지가. 연방제 통일 방안,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미군 철수. 그래서 통합진보당 강령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또 법정 청탁현민이하고도 걸려 있는데 통합진보당을 지지를 했으면 그건 난 종북이라고 보는 거예요. 통합진보당의 3대 정책 노선이 그건데 그걸 모르고 지지했다? 알고 지지했으면 도대체 통합진보당의 이 3대 노선을 왜 지지했는지 설명하던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답을 안 해요. 그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 아니 판결이 왔다 갔다 법원마다 판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이정희 대표권이 대법원에 가 있는데 일단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법원에서 무죄가 나고 어떤 법원에서 손배가 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종북 얘기는 길게 하고 싶진 않은데 연방제 통일 방안이든 국보법 폐지든 미군 철수든 이거는 개인이 양심의 자유로 자기 북한 체제에 대한 동의 관계 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필연적으로 거기에 연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종북이라는 거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인정 여기는 그 이 세 가지 조건에 빠졌잖아요. 북한 체제 자체 네,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는 북한 자체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저기 모욕죄 막 얘기 나올 때 본인은 좀 되게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그 하나가 빠졌어. 그러니까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본인이 걸었고 아, 그렇죠. 그게 걸렸지 않나. 대법원 판례가 됐죠. 듣보잡이 아, 듣보잡이 아니고 변듣보라 그래서 네. 신조어를 만들어서 제가 이건 모욕죄로 걸리니까 쓰지 마라. 쓸 수 있다는 거야 계속 대한민국 업체제에서. 그러면 이거 판정 받아보자 진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간 거죠 그거는. 그래서 변듣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모욕죄에 모욕죄 해당된다라는 판례가 나왔죠. 변이제는 듣보잡 예.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예. 그게 나온 거죠. 그럼 뭐 본인이 쓸 수 있다고 우기니까 요새는 법적 판정 자주 듣고 거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를 손배는 나중에 걸었는데 예. 계속 쓰니까 그건 나중에 예. 그때 사망률 토론으로 쫓았잖아요 예. 그거. 전 ATM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도 그럼 모욕죄 걸리죠. 100%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예, 매국노 정도가 걸린다면은 변 ATM 뭐 100% 걸리죠. 변 뒤에다 뭐 붙여가지고 만들면 걸린다. 네, 걸리는 거죠. 아니 근데 보면 이제 변희재 대표님 좀 나르시스트여가지고 이런 이제 본인에 관련된 신조어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좀 즐기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대놓고 막 저 표현을 씁시다. 그러니까 진중권씨 그랬단 말이에요. 이 표현을 널리 알립시다. 이건 써도 됩니다. 이래서 내가 건 거지. 그냥 쓴 거는 변해팅 같은 거 거의 건 적 없어요. 근데 우리 실무진이 정리를 하다가 몇 개 들어간 건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이 전화 왔을 때 아, 그런 건 빼시라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노토리어스한 남자인데 어쨌든 자기 자신이 이렇게 회자되는 거 그런 거 자체를 그 자체를 많이 즐기는 거야. 나는 그런 거에서 나랑 성향이 참 다르구나 느꼈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쓸데없이 내 얘기를 하는 거는 왜 저러지? 그냥 그리고 그런 거 별로 기분 좋지도 않고 그리고 별도의 도메인으로 블로그를 장기간 운영하고 계신 분께서 그런 나도 말씀을 하셨죠. 커버 블로그 어디서 MB정권 때 좀 뛰다가 피곤하니까 접은 거지. 해보려다가 시적 자아와 시인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이제 블로그의 자아와 제 개인 자아가 좀 다른데 변희재 대표는 그 일치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심종자다. 그렇지. 아,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와서는 네. 나중엔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 3년 동안은 이 부분으로 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근데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갈 때는 또 완전 좀 다른 방식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관심 뭐 이런 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지 뭐 그 자체는 사람 네, 성향일 뿐이죠. 미셸 웰백도 구글링에 그 자기 이름을 구글링해 보는 거는 간지러운 데를 계속 벅벅 긁는 것 같다.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다. 좋은 표현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계적인 작가는 네 구글링 내 이름 하신 적 있으세요? 많이 하세요? 아니 그때 소송 그때 네티즌 소송할 때 많이 했죠. 네티즌 네. 소송을 해야 되니까. 근데 네. 뭐 상황 그냥 따라, 단순 궁금해서 상황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할 때도 있는데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제가 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 문제를 돕다 보니까 주로 그 관련된 구글링을 하지 제 관련 구글링을 최근에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쪽으로 정신이 가 있으니까. 근데 자꾸 막 뭐 ATM 듣보 이런 식으로 자꾸 희화화되고 그런 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안 나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쁘냐고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나쁘세요? 어떤 부분이 기분이 나쁘세요? 안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기분이 나쁘고 안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하지만 나머지는 큰 상관이 없는데 이 종북 관련 재판하고 논문 표절 관련 재판은 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거든요. 이건 뭐 얼마 물었다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이게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재판인데 아주 진지하게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뭐 선배 물었다 해가지고 뭐 좋아하고 좀 이게 이 문제 접근하는 수준이 낮다고 보는데 그건 네티즌들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보도가 그렇게 나가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하나하나 제가 던지는 이슈가 그 즉흥적으로 막 지르는 거 별로 없어요. 최소한 몇 년 이상 고민하고 지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진지한 문제의식을 주로 포털 사이트가 중심이 된 언론들이 이 희석시키는 거죠. 희화를 시키면서. 그건 이제 부당하다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상 저건 부당하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를테면 또 알리바바 이러면서 희화화된 고깃집 사건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건 사실 보도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보도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보도할 가치는 이후에 재발굴이 됐죠.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그걸 즐거워했고 너무 막 이렇게 그렇게 너무 좋아할 정말 다들 이렇게 너무 귀납적으로 증명이 됐죠. 우리 옆반에가 사고 친 것처럼 너무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막 하여튼 그러니까 전 좀 아 이쪽 좀 수준이 낮다고 자꾸 내가 한 저런 걸 가지고 이슈화를 시켜서 음해하고 좋다고 박수 치고 야 저런 집단이 과연 국정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나 사실 그런 거 국가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기승전 애국 제가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만나면 그런 겁니다. 아니 표절을 우리가 하나 잡으려면 정말 몇 개월을 투자합니다 이 요원들이 요원이 이제 막 자원봉사자들하고 네. 뭐 이런 사람들 하는데 그 표절에 대해서 대학한테 넘겨주면 자기들이 표절 논문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절 잡은 건 너무 명확하니까 이걸 부정을 못하니까 일부 표절이 있지만 우리가 묻지도 않은 전반적으로는 표절이 아니다 이런 판정을 내려줘요. 거의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게 명백히 표절이라는 얘기거든요. 문대성 씨 표절 있죠? 그거 두 페이지 표절이에요. 전체 표절은 없습니다. 대부분 두세 페이지 일부 표절인데 아니 그러면 기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원문을 공개하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표절을 잡았는지 그걸 봐줘야 되는데 야 서울대에서 표절 아니냐 그랬다 연대에서 표절 아니냐 그랬다 막 갖다 쓰는 게 역시 나는 이게 매체를 감시하는 언론으로 할 때 볼 때 야 이거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보도를 하는 부분들이 정말 이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냐
전 주로 걱정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표절 의혹 제기에서 뭐 가령 되게 명명백백하게 베낀 것이 확실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직접 인용을 안 하고 간접적으로 서술을 어느 정도 리라이팅 해가지고 이제 축약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건 논문을 써보셨나요? 아니, 저 안 써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당연히 직접적으로 이제 문장이 3개 이상 넘어가면은 문단을 따로 빼서 폭을 줄여가지고 인용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한 문장일 경우에 아니면 단어 단위일 경우에 이렇게 양따옴표를 쓰는 게 기본 정석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상대방 책에 한 3, 4페이지 아니면 챕터 하나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한두 문단으로 인용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인용 표시 없이 그냥 인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 놓고서 이제 마지막에 그 문단 끝에 줄을 달거나 하면 되는데 뭐 그런 경우도 막 걸려있고 해가지고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이분들이 학술적 인용에 대한 어떤 그 접근 방식이 대단히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또 표절 검증이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어느 정도 했었는데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차이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의견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제시한 표절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잡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거 표절이라고 딱딱 지적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잡았으면 아까 여기 노정태 선생처럼 그럼 대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든지 우리가 이거 잡은 표절은 이래서 표절이 아니라고 얘기한 대학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표절을 딱 던지면은 아 일부 표절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독창적인 논문이다. 이게 거의 똑같이 날라와요. 똑같이 날라와. 하여튼 나는 디테일에 대한 이렇게 그 변 대표의 네. 그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변희재 씨가 직접 말해주시는 고깃집의 진실이 궁금해요. 아니 그거 말한 거 그대로라니까요. 1,300만 원 나왔는데 네. 현장에서 1,000만 원 주고 야, 300 이거 서비스도 엉망이고 고기도 우리가 다 구웠고 깎자. 그래서 한 일주일 협상하다가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100으로 충치자. 그래서 100만 깎자. 깎으로 끝났어요. 약간 좀 자영업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굉장히 충격적인 예. 네. 아니, 다 먹고 나서 깎는 게 어딨어요. 그런 부분들 이제 이거는 이제 디테일 조금만 치고 들어가자면 네. 일단은 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받는 게 맞지. 깎음만큼 예. 받는 게 맞지. 그 기간 동안 깎아줄 줄 동안 안 준 거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 삼으면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예, 지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때 계속 통화하고 협상 중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본인 위주의 해석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지 그럼. 회식할 때 그 디스카운트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의들을 하고 식당하고 하는 거지. 네. 그 수많은 단체 사는데 그걸 기사화해서 아유 난 솔직히 얘기해서. 한심해. 나만 그러지 않는다. 아 근데 전 국민 중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변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변이제가 어떤 식으로도 조금이라도 당하는 걸 보면 되게 기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여기서 지금 그렇죠. 약간 이렇게 리버 핵심은 역 아이돌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그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열 안 받으세요? 아니 열이 안 받는 게 아니 열 받는 게 아니고 부당하다. 국가가 걱정된다니까. 아, 기승전 애국 저런 식의 이슈를 계속 잡는 게 저게 뭐에 도움 되겠어? 그럼 앞으로 고깃값 디스카운트 하지 마라? 이게 결론인가? 우리가 뭘 이슈를 잡으면은 뭐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뭘 목적으로 이걸 이슈시키냐는 거야? 디스카운트 협상을 사전에 하라. 그러니까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슈의 낭비를 아, 교훈 좋다. 그러니까 그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100개 언론이 기사를 쓰고 이게 정상적인 여론 구조냐 이거야? 여기 봐, 또 이제 이게 다 이게 또 나중에 두루뭉실이 이제 자기식으로 제 그때 문제 제기한 사람이 식당이었어 식당. 뭘 좋게 끝나? 아니 나중에 식당에서는 자기 그 식당 오너가 자기는 이거 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했다 그래가지고 오너하고 다 합의 끝났던 상태예요. Anyway, 네. 끝나 고기나 먹을까? 체킹 필요할 것 같아. 아니 그런 거를 할 시간에 우리가 제기하는 그 박원순 시장의 병역 비리부터 논문 표절, 이 대학과 유착 얼마나 다룰 게 많아. 그런 거는 안 하고. 나의 고깃값 디스카운트를 그렇게 세게 보도하다니. 스타야 스타. 네, 주제를 확 바꿔서. 네. 에어컨도 틀었으니까. 예, 야동은 동양 쪽인가요? 서양 쪽인가요? 어렸을 때 볼 때 주로 다 봤던 것 같은데요. 가리지 않는다. 네. 근데 어떤 인터뷰에서 에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인터뷰가 아니고 아마 제가 스타비평 썼을 때 원인과 네. 투에다가 아마 그렇게 썼었는데 네. 그 당시 그 한국 에로 영화가 좀 도약할 때였거든요. 99년도인가 네. 그때가.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신인 여배우하고 감독을 취재할 때 여러 가지로 에로 영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그 여배우가 여대생 출신인데
정말 큰 결단을 내려서 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옹호하는 인터뷰 기사를 썼죠.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대생이 아니라 아니었어요. 네. 어느 조직에 계신 분이었다는 제보를 받아서. 조직이라면 어떤 종류의 조직이요? 먼저 저 강남 지하 조직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야,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까지 하고 이렇게 속이는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관심을 끊었죠. 에러 영화 쪽에. 아, 그럼 이제 그거는 목표가 아니겠네요. 이 경우에도 여자 여대생이 이 경우에도 여대생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도 저번 선거를 벤처 선거라고 표현하셨는데 또 출마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 제가 이거는 뭐 명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새누리당이 기존 김무성 체제에서 제가 공천을 신청해서 거기에 나갈 가능성은 뭐 0%라고 보시면 되고 예. 저는 이게 굉장히 김무성 체제가 이른바 보수에서 유례 없는 기회주의 체제라고 보기 때문에 보수 진영으로 따랐을 때 저기에 뭐 제 숟가락 댈 생각은 없습니다. 네.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좀 새 판을 짜게 됐을 때 총선에 네. 그랬을 때 거기에 기여한다면은 출마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제가 해온 말들이 있잖아요. 네. 이미 지난 선거 나가서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야 되며 이 지역에 예산 막 떠들어댄 게 있는데 그럼 다음 선거에 나가서 야 그때는 내가 잘 몰랐다. 국회의원은 이 지역구 예산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아마 한 출마하게 되더라도 60 넘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김스튜어트 밀처럼. 네. 그 뭐 김무성 체제에 대한 이제 강한 반감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영향력 있는 사람은 뭐 김무성 대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지금 8월 25일 이때가 이제 집권 딱 2년 반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집권 예. 반환점. 흔한 말로 이제 좀 평가를 내려봐야 될 시기인데 이 여권의 제하에 있는 변희재가 보는 박근혜의 절반 어땠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하의 목표에 좀 부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하가 10몇 년 동안 싸웠던 게 통신당 해산하고 전교조 불법화거든요. 이 두 가지를 박근혜 정권이 해냈단 말이에요. MB 때 그렇게 안 하던 부분들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하는 박근혜 정권을 우호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개의 좀 중요한 목표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갸우뚱하는 문제들이 좀 있죠. 구체적으로 제가 비판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많이 비판을 했는데 일단 경제정책이 좀 이상해요. 경제정책이 지금 뭐 일자리 창출 정책이나 예. 이런 부분들이 뭐 최경환 경제팀이 주도하는 부분인데 전혀 이건 효과 없는 것들을 많이 한다. 물론 좌쪽에서 주장하는 거를 제가 볼 땐 벤치마킹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예. 뭐 이것까지 선택이 되는 게 좀 무리수 아닌가? 하여튼 공공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 고용 아까 보다 할당제라든지 이거 다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창조경제센터는 이것도 정말 불필요한 자원 낭비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경제정책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원리 원칙하고는 좀 많이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높이 평가할 수가 없고 외교 부분에 대해서도 미중 줄타기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이 4대 외광에 쌓였기 때문에 이 외교라는 게 상당히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잘 안 드러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드러난다. 이 줄타기 하는 느낌이. 그래서 외교에서도 좀 미숙하고 전체적으로 인사에 대해서도 해당 분야에 예를 들면 장관이면 장관, 수석이면 수석 어떠한 큰 미션을 갖고 임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분이 이 장관에 들어오고 이분이 이 수석에 들어와서 뭘 미션을 수행하려고 인사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는 거죠. 이 현실 상황을 잘 모르고 좀 대충 좀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좀 그동안 좀 연맺었던 사람들을 인사를 하다가 실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를테면 어떤? 아니, 제가 홍보수석 지금 몇 명 바뀌었습니까? 홍보수석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누구였지? 이정일 수석이 아니었는데 처음에 하여튼 뭐 SBS 출신인가? 뭐 네.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가 네. 이정일 수석 하다가 윤두현 수석 하다가 지금 김성수석 4명이 바뀌었는데 3년 동안에. 나는 모든 정부의 언론 정책의 핵심은 이 포탈이라는 이 불법적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건 국가적인 문제지만은 정권적인 문제도 해요. 네이버 다음 그 언론 편집권 이용해가지고 그냥 정권 죽이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홍보수석인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정권을 죽이는 기사가 계속 포탈에 올라가는데 그거 원래 기업이면 기업, 기관이면 기관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 잡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포탈의 언론 권력 해체시켜서 인터넷 판을 새로 짜자는 정도의 본질적 주장이지만 그거를 할 능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답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포탈에 대해서. 3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포탈이 뭐 포탈 많이 보긴 하지만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퍼지는 뉴스, 그러니까 뉴스가 뉴스의 유포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포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게 아웃데이티드 된 뭐,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것도,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언론관의 문제에서 변 대표의 언론관은 사회주의적 언론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언론이 존재하는 거는 국가에 대한 견제 기능과 비판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그 포털로 이제 전송해서 이렇게 그 비판 기능이 돌아가야지 가장 그게 순기능이지. 정권 죽이 기사 뭐 정권 비판 기사가 포털에 올라온 걸 왜 가만히 두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나는 좀 그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사실 포털 구조가 있으니까 현재 하시고 계신 뉴스도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자생성이 있어. 완전히 반대지. 포탈이 언론 권력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성장을 못한 부분이고 나는 포탈의 언론 권력만 분쇄하면 시사인부터 우리나 지금보다 10배 성장할 거라고 아니 봐요. 트래픽을 보장해 주잖아요. 어쨌건 그 포탈에 걸리면 안 걸리나요? 그러니까 그 포탈에 걸리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아니, 포탈의 소수의 결정권자가 야, 이 언론사 기사 올려. 이거 올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건 걸리면 그만큼 자기네 홈페이지 따로 있을 때보다는 트래픽을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포탈에서 그 네이버, 특히 네이버에서 뉴스 스탠드 시작한 다음에 많은 인터넷 언론들이 광고 매출이 반 토막 내지는 3분의 1 토막 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구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신 측면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같이 나같이 10년째 포탈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관련 기사를 포탈에 올려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포탈을 비판하는 포탈을 사람은. 비판했다는 기사만 안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쪽에서는 아니 포탈 비판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 포탈 비판하는 기사 정도가 아니라 저희 매체의 기사를 포탈이 메인에 올려주겠냐는 거예요. 내가 계속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매체의 생사권과 키우냐 죽이냐를 포탈의 소수의 권력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 갖는 게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언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건 옛날에 조선일보가 꽉 잡았을 때보다도 한 100배 더 부당한 거거든요. 그럼 포탈이 언론을 취사 선택해서 키울 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생겼냐. 자기들 노력해서 생긴 게 아니고 검색 권력에다가 얹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입니다. 자, 이제 네, 요거 얘기하면은 또 이게 네, 하니까 아까 이제 박근혜 정부 야,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평을 예, 개혁을 경제 정책이 바라는데 예, 이건 아니다. 경제 정책이 좀 이상하다. 그다음에 외교 부분에서 좀 효과적인 줄다리기를 전혀 못했다. 그다음 인사 부분에서 뭐 큰 문제가 있다. 한 세 가지 정도 또 지적할 게 또 있을까요? 박근혜 정부의 중간 평가에서 난 뭐 여기도 반대하겠지만 저 세월호 유족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사과 세 번 하고 걷다가 국민 세금 왕창 때려넣은 거 저거 심각한 실정이죠. 그리고 인사에서 저 문창극 총리의 그 당시 발언을 KBS가 완전히 왜곡 보도한 것만 보고 날려버린 것도 인사에서 큰 실정이죠. 문창극 인사 부분 문제 약간 과정은 다르지만 하여튼 문사가 문제였다는. 네. 문창극 씨 발언은 민족 비하가 아니라 과도한 자민족 월주의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발언이에요. 대한민국 한민족이 이렇게 시련을 받는 것은 하느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미국과 중국, 일본보다 더 크게 써먹으려고 하는 시련이다가 이게 어떻게 민족 비하 발언입니까? 이거 거의 극우 수준의 자민족 우월주의지. 근데 날아간 이유는 민족 비하로 날아갔어요. 정상적인 선민의식인데. 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였잖아요. 그 잘못. 근데 사실 그러한 종류의 민족주의적 감성 내지는 그러한 종류의 민족주의적 열광이 공직자로서 옳지 않다. 공직자로서 적어도 그런 걸 표현해놓고 대놓고 얘기한 사람이 어떤 총리라는 자리를 맡으면 곤란하다라는 거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난 그게 사실은 외교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 총리가 아예 대놓고 대한민국 한민족이 중국과 특히 미국을 넘어선다고 이제 얘기한 부분은 분명히 미국이나 중국의 이 보안 당국에서 캐치를 할 거라고. 야, 이 사람 왔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야지 그러면은 저는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야 이렇게 했을 때 총리 승인할 때도 문제가 있겠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문제 삼은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한민족 전체를 비하했다. 이게 정상적인 언론의 구조냐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절반에 대한 이제 평가에서 지금 이제 얘기한 그 부분을 잘 못하고 잘한 게 이제 통진당 해산하고 전교조 불법한데 사실은 이 부분은 헌재가 그렇죠. 하는 일이고 그래서 아, 대통령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제 예, 예, 그 대통령 일은 아니어서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가 있잖아요. 아, 어쨌든 주도를 했지만 이제 결정권은 저기 있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안 됐어도 이게 만약에 뭐 다수당으로 해서 뭐 진행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 여성은 대통령으로 뽑히지 말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결론도 나는 이 평가에서는 좀 도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는 상대 평가니까 객관식이지.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서 고재열 기자한테 그때 대선 전에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을 만들어서 알치면은 너희들 광화문에 세사를 메고 이름표 달고 잘못했습니다 다닐 거다. 이걸 가지고 암살처럼 이렇게 이걸 협박죄로 착탁 혐의가 걸었는데 내가 협박죄 그 당시에는 협박 혐의하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박근혜를 지지하자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 만들면 그런 무서운 대통령 만들 거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온건파니까 조용히 있어라 그 뜻이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이 안 되는데 뭐 탁현민이가 그걸로 무서웠다 그러니까 재판 가서 붙고 있는데 문제 가지고 아니, 무서워 아니 진짜 그거를 그걸 하려면 네. 우리가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지. 이렇게 우리의 몸뚱이가 노출돼서 반대로 그 중년에 쭈글쭈글 대선 후보가 막판에는 둘밖에 없었어요.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인데 그럼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됐다 치자 이거예요. 일단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을 신청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가 했을 가능성 없죠. 했을 가능성 없는 겁니다. 그럼 뭐 끝까지 안 되는 거고. 전교조도 법무부가 통보했단 말이죠. 이 법의 노조를 노동부하고. 문재인 정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보수 애국 진영에서는 박근혜를 지지한 충분한 명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최악은 면했다. 근데 전교조는 보수 정권이었던 김영삼 때 합법화됐잖아요. 모르겠어요. 김영삼 정권을 보수 정권이라고 얘기할지 안 할지는. 아니, 보수 정권이죠. 3당 합당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대 보수 정권의 그 정권 하에서 합법화가 된 건데 왜 또 그 합법화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아니, 그건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에 현직 교사가 아닌 해고자가 노조원으로 들어온 거는 그건 잘못됐다. 우리나라에 법이 있으니까 법을 그대로 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단지 전교조를 위해서 그 있는 법을 가지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ILO라든가, 그러니까 ILO, 인터내셔널 레이버 오가니제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표준을 볼 때 해직자가 노조에서 자동적으로 탈퇴되게 되면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조합에서 해직자가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게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노동법의 원리란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전교조가 항변을 했는데 법무부는 바로 킬해버린 거고요. 거기서 이제 듣고 싶은 거죠. 그거는 분명히 보수 정권에서 이제 진보 세력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들어갔던 건데 왜 거기에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시는가. 오히려 대한민국을 어떤 그 하나의 나라로서 공동체적 차원으로 나아가려면 그렇게 진보의 무언가를 이렇게 쳐내고 없애버리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일단 만약에 그 문제가 있으면은 공론화를 통해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법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법으로서는 전교조는 불법인데 그럼 개정도 안 한 상태에서 불법 상태를 계속 나온 겁니다. 이대로 이거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사실 이게 노동 요 부분은 잘 노조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그렇게 그 깊은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게 그렇게 부당하다 그러면은 법 개정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별개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법무부가 그러한 유권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논점이 갈라졌던 건데 예 어쨌건 그 지점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그렇게 높게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놀라운 측면이 일단은, 있고 일단은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교조 투쟁에 내가 깊이 개입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도 이제 운동 진영이 섹터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예, 하는 말 중에 예, 이제. 그러니까 통진당 싸움은 제가 깊이 개입을 했는데 전교조는 그 기피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보수 진영 전체가 볼 때는 통진당 해산과 전교조 이 불법화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에게 뭐 찍어서 내 손목을 자르니만이 이런 얘기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전교조가 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나 솔직히 그 부분은 잘 내가 그러니까 우리 편이 네, 문제라고 하니까 나도 네, 문제라고 네, 했다. 나는 이제 언론 노조하고 편이 재답지 않은데 아니 네, 잘 모르는 부분 가지고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2대 공적인데 네.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농객도 자기가 아는 분야만 얘기해야지 잘 모르는 분야가 아니고 언론 노조나 이런 부분 뭐 뭐든지 물어서 난 다 아시는데. 네. 직원 노조는 잘 모르겠다. 아까 고지열 기자님 반환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40대가 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는데 앞으로의 중장기 목표랄까 그런 거는 어떤 거세요? 아니 중장기 목표를 할 것도 없는 게 이게 25살 때 그러니까 학년으로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인터넷 신문을 창간을 해서 네. 15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해왔고 그때 만드신 게 대자보였죠. 대자보죠. 예. 대자보가 그때만 해도 반정권 신문이었는데 예. 아니 그때 뭐 다 들어왔었어요. 그때 한나라당 지지자도 공희준 그때 예. 최병렬 예. 의원 보좌관 할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각계각층이 다 있었는데 그때 시작해서 계속 인터넷 미디어와 미디어만 해왔기 때문에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에이. 하던 거 계속 하는데 아까 했지만 이 포털 권력 체제와 네. 이 정치판의 이 기회주의 체제 이 두 개가 제가 나가는 언론의 방향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이게 정상화가 돼. 언론 포털 권력 체제와 이 국회 기회주의 체제가 정상화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제가 지금 이 기획하고 있는 비전이 현실화 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맨날 끝에 하는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순간, 그리고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변희재 씨한테는 어떤 건가요? 그건 이제 뭐 수시로 바뀌어요? 네. 일이 잘 되거나 일이 잘못되거나 계속 되물어 보게끔 돼 있는데 네. 이거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잘 되고 뭘 못해서 이렇게 안 풀리느냐를 가지고 계속 자문자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한번 사업 한번 벌리면은 네. 진짜 한 달 한 달이 급여 챙기는 문제부터 엄청난 이제 이 고난들이 오기 때문에 수시로 웬만한 이 가게 하는 분들도 그런 자문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네. 하다 보면 답은 나와요.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주어진 길로 가는구나. 아 이제 그래서 크게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물론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 실수를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일하다 보면은. 뭐 지금만 하더라도 제가 한창 트위터 전쟁할 때 야 이거 좀 표현 좀 이렇게 심하게 하지 말걸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참 낭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 또 기억을 해보면 또 피해갈 수도 없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특별히 후회하고 특별히 잘했다고 뭐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고지열 기자님은 앞으로 좀 뭐랄까 주문이 있다면 뭐 어떤 저걸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욕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욕먹고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욕먹는 것에 대하여. 난 이런 좀 이것도 박원순 시장 얘기하면 이것도 부담 가질 거여서 그런데 최근에 그걸 그 일을 좀 돕다 보니까 양승우 박사라고 아시아 최고의 뭐 공인된 겁니다. 영상의학 박사가 정말 세브란스에서 검증했을 때 MRI 사진을 자기 전문가로 보니까 이건 세브란스가 뭘 어떻게 했든 관계없이 이건 죽었다 깨도 20대 MRI가 아니다. 이건 40대 이상이다. 자기가 전문가로 봤을 때 그때 혼자서 그러니까 가용석 때 다 세브란스 검증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걸 다시 문제 제기한다는 거는 웬만한 전문적 확신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 만약에 틀려봐 이 사람 의사면허 그냥 날라간다. 의사면허 수준이 아니라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의사면허는 날라가지 않아요. 네, 날라가지 않지만 예. 뭐 의사 활동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거 했을 때 얼마나 이 욕을 많이 먹어. 지금도 이제 저 돌팔이 욕을 먹고 있는데 욕을 먹더라도 정말로 내 목을 걸고 이거는 맞다는 확신 갖고 있으면 크게 괜찮지 않아요. 근데 주변에 병원 갔다 온 사람 중에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나? 성대가 이거는 20대 성대가 아니야. 이거는 뭐 60대야. 뭐 아니면 뭐 이 간은 20대 간이 아니야. 그렇지. 뭐 이런 거. 그거 맨날 듣는 얘기인데. 신체 나이 50대.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 MRI가 그 판독하는 게 우리 수준에서 보고 뭐 성대 그 수준이 아니야. 그 사람 얘기하는 거는 네. 점점 쉽기는니까.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는 물론 또 실수 이건 내가 실수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이렇게 가는 방향이 내 스스로 아이고 정말 내가 방향을 잘못 들었구나 그런 부분을 느끼지는 않고 있고 양승우 박사도 그런 자문자답을 해봤다는데 이거 혹시 내가 공명심으로 한번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게 문제 제기하는 건가 한 수일 밤을 자문자답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이건 내가 학자적 진실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인정 안 할 것 같은데. 안 하지. 양소 박사 모르니까. 듣기도 전에 인정 안 하지. 아니, 양소 박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 부분은 꽤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하는 게, 이게 단지 내 이름 한번 띄워보려고 하는 일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이 잘못된 구조에 현실적으로 분노하는 건지는 스스로 많이 물어봐요. 뭐 대표적으로 그 네이버하고 10년 싸운다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거. 더구나 인터넷 신문 하면서.
아까 네이버가 띄워주지 않았냐 그랬지만은 포털이 엄청나게 탄압을 하죠. 포털을 죽이려고 매체 운영하는데 그걸 10년 간다는 거는 공명심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건 내 확신과 신념이 없으면 못 버텨내는 겁니다. 확실히 뭐랄까 집요함. 그 노정태 씨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으세요? 연애까지는 좀 그렇다 치고 그건 정말 이제 여자 사람 친구가 좀 더 많이 계셔보면 어떨까. 아 근데 나이 40, 40에 그 친구 그렇게 많을 수가 없죠. 아니죠. 오히려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연령대가 한풀 꺾이고 나면 그때부터 좀 사회적인 교유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수 제야에 그렇게 여성이 없나 싶기도 한데 뭐 아무튼 이제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보시고 그러면서 좀 균형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연애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약간 드는데 뭐 이건 오지랖이고 여자 사람 친구를 권함. 예, 그렇죠. 오지랖이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진짜 여자 사람 친구가 많이 생긴 다음에 또 많이 변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들. 지금 그러니까 인생에서 결론은 여자 사람 친구랑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어라. 인생에서 깎지 말고. 지금 이게 아까 네. 쭉 나왔던 그 사를 역사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가서 이제 느꼈던 그 충격과 이제 그 이후에 대학에 가서 겪었던 이 두 번의 어두운 사건 뭐 이렇게 얽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전학을 갔으니까 느낄 수 있는 충격이었다 치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변희재 씨 얘기만 들었으니까 정확히 뭐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조금 더 얘기가 잘 되고 조금 더 이제 뭐가 잘 맞아 들어갔다면 지금의 변희재 씨가 아닐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까부터 좀 지울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함부로 아쉬워하는 건 좀 주제넘은 발언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변희재가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딴지일보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이번 대보선 출마하면서 쪽에 직접 접촉을 좀 한 거잖아. 예, 그렇죠. 서로 이렇게 삿대질만 하는 거지. 예. 이렇게 그러니까 멀리서 포만 쐈지. 그렇지.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제 스킨십을 그때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출연해서 또 해보는 거고. 근데 내가 이제 변희재 씨를 여기 한번 불러서 그럼 내가 같이 나가서라도 얘기를 해주겠다 했던 이제 가장 큰 취지는 뭐냐면 지나고 나니까 전에 저기 라종일 수석하고 썼던 책에도 라수석이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보고 나니까 세상에 뭐 대단한 일은 별로 없더라. 다 지나고 나면 웃긴 일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그 이제 12년, 2012년 그 총선 대선에 그 많은 이 총질과 포화와 그것도 지나고 나면은 그냥 왜 그랬을까 싶 그때는 뭐 절실했지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라가 그렇게 뭐 큰 나라도 아니고 사실은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우주에 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 우주를 나눠서 사는 게 그게 좀 아니다 싶어.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사실은 뭐 변희재 씨도 방금 얘기했지만 MB 때 이제 좀 플레이어 뛰다가 예. 박근혜 정부 여기 이때는 그냥 캠핑 다니고 뭐 차 마시고 그냥 저는 혼자 도 닦았거든요. 모든 의욕이 없어졌어. 그렇지. 근데 이제 네. 여기에서 좀 약간 거리를 두고 한번 봤더니 그렇게 서로 만나지 않고 삿대질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누가 아무 어떤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고 그냥 만나서 부대끼는 게 예. 그러면서 다시 또 코드도 재조합 시켜보고, 그러니까 그 중에 아, 이 얘기는 그래 받아들일 수 있어, 뭐 저건 없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재접촉 일어나야지. 지금은 너무 서로 우주를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주를 합치자. 저는 이제 뭐 거창하다면 그런 취지였어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인터넷 아이콘, 뭐 이게 논쟁 내지는 뭐 고소의 아이콘으로서의 변희재는 과도하게 알려져 있는 반면에 인간 변희재가 누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말을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는 전혀 측면이 컸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으로도 어쨌건 신뢰할 수 없지만 분명히 네. 이제 대학 때 뭐 개그로 날렸다라고. 예. 나 한 개그 네, 그렇죠. 했다 이런 거. 그 썰렁 개그에 맞서서 진정한 개그에 진정한 개그 네. 깃발을 휘둘렀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만으로도 어느 정도 네, 저는 의미가 예, 있다고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생각해요. 아까 노정태 씨가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아쉽다라기보다는 어떤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 이분은 납득이 되면
깨끗하게 아 그렇구나 이런 분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납득을 시키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거를 제시한다면 오케이 이런 뭐랄까 무자르듯이 깔끔한 면은 있다. 물론 자르는 건 엄청 힘들겠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특징이 뭐냐면 그쪽 얘기만 서로 이렇게 확인하고 네. 그러면은 도그마에 빠져가지고 점점 이렇게 우주가 분리가 돼. 그러니까 네. 그런 대표적인 이제 일테면 조갑제 씨 같은 경우도 나도 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다시 이쪽 필드에서 이쪽 사람들 만나면서 논쟁하면 그러면은 좀 더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얘기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조갑제닷컴에 자기의 그 성체를 짓고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있냐면요. 격렬하게 쓸수록 더 강하게 쓸수록 사람들이 꼬여요. 강해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신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이제 그 자기가 소비되거든요. 근데 예. 거기서 변 대표는 이쪽에 이게 원 경험이 있잖아요. 어쨌든 뭐 그걸 변화를 보든 변절로 보든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보든 간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접점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극좌 극우가 통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한번 통하고 여기에서 이제 뭐 좋은 여자 사람 친구도 네 오늘의 보고. 결론은 여자 사람 친구를 만나야 한다. 그래, 고깃값을 깎지 말고 생각보다 외모가 되게 괜찮으시니까 여자 사람 친구가 되고 싶은 분들은 모두 트위터로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치지 않아 변희재 외모에 대한 건 이제 좌파 언론의 횡포에 의해서 이제 네. 이상한 사진이 풀렸다. 이상한 사진이 풀렸고 네, 상당히 괜찮으세요. 힐링 캠프가 따로 없네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한테 여기 종북 좌파 청취자들 네. 이게 딴지일보 독자들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청취자가 청취자. 평소에 그 청취자가 아니에요. 아까 두 시간 전에 그 신의식 대표 청취자한테 한마디 하고 왔는데 네. 버전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네. 네. 민주주의에서 일반 독자로서의 뭐 하나를 판단하려면요 도리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자료를 취하고 하나하나 따져서 판단해야 되지 몇몇 매체가 이게 주도하고 특히 포털 탑에 걸린 메인 기사 보고 우아하다가는 큰 이 정치적 정략에 이용당하기 딱 좋고 뭐 양진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양진영이 마찬가지니까 누가 뭐 잘못했든 잘했든 이슈가 되면은 그래도 블로그라든지 그 사람 사이트 들어가서 그래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경위가 벌어졌는지 좀 따지는 그런 훈련을 해야지만 그래도 딴지보 와서 라디오 듣는 분들은 뭐 딴지 라디오 들어서 돈 벌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국가가 어떻게 가냐고 관심 가지니까 딴지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쵸. 이미 들어오신 김에 들어올 때마다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자료를 보시고 아주 좀 근거 자료에 의해서 본인이 판단하셔야지 이 정치권의 정략에 잘 안 넘어갈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온건한. 아니, 뭐 이상 더 얘기해봐야죠. 저 새끼 용기나 나올 것 같은데. 뭐 잘 알아? 자기가. 아니, 건전한 얘기로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는 어떤 아젠다로 만나뵐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함께 해주신 예, 우리. 네, 우리 피처링 해주신. 예. 절친 아닙니다. 아는 남자. 예. 아는 남자. 아는 남자. 네, 아는 남자께 또 감사드리고요. 예,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긴 시간 재밌었습니다. 시사부장 노정태 씨랑 첫 타석에 나왔는데, 야, 못 대처먹은 저하고, 명석한 노부장님하고, 야, 누구누구 멍청한 바보 같고, 진짜 싫다. 이런 얘기하면, 재미야 있겠죠. 우리는 뼈가 나올 때까지 바를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뭐랄까,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달의 뒷면 같은 그런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들려드리고 싶은 일화로 최근에 돌아가신 김수행 교수님 말이죠. 그 이명박 정권 때 대통령 소속 사회통화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분과가 몇 개 있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라중일 교수님이 그 위원회 2년분과 위원장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쩌렁쩌렁한 사람들 앉혀놓고 라중일 교수님이 김수행 교수님을 모셔온 거예요. 마르크스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서너 시간을 아주 그냥 이제 질이 훌륭한 강의를 하셨죠. 그 특강이 끝나고 김수행 교수님이 라 교수님한테 형 참 고맙습니다. 갑자기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라 교수님이 뭐가 고맙냐 그러시니까 김수행 교수님께서 형님 덕분에 뭐 뒤에 뭐 봉황 이런 거 막 휘날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서 그 대통령 어쩌고 하는 위원회에서 빨갱이 소리 한마디도 안 듣고 마르크스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오래 해본 것이 처음이다. 그래서 참 고맙다. 그러니까 라 교수님이 아니 오히려 내가 훨씬 더 고맙다.
이렇게 그런 공부하기 어려운 날에서 끈질기게 그 어려운 학문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셨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이 대화가 참 여운이 있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참 정의내리기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증오의 정의라고 불러볼까요? 너 씨 김치남, 김치녀, 너 일배, 너 맘충. 그런 말들 말고 서로 서 있는 자리, 또 바라보고 있는 자리가 다르더라도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뭐 이런 말 다들 쉽게는 하는데 네. 사실 정작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네.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방식을 쭉 잊거나 네. 지금 변희재 씨에 대해서도 많이 하는 말들이 그냥 이상하다. 그냥 또라이다. 네. 그냥 미친놈. 네, 그냥 미친놈이지. 뭐 네.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설령 그를 계속 미친놈이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쩌다가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라는 네. 질문을 던져보는 게 맞아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네, 알려주겠어. 잘생긴 미친놈이라는 것을. 키가 사실, 큰 미친놈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외교적 발언이라고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아니 뭐 괴물, 흉물, 추남 뭐 이런 네. 식의 그런 매도는 지향하는 게 좋겠지만 네. 과연 김현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미남이었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흉측하게 이론의 묘사하는 여지가 것보다야 훨씬 이거는 이제 챙타쿠 기자님을 모셔올 수밖에 없어요. 본카를 사찰하겠다 이러면서 네, 하여튼 그것도 뭐 근데 어쨌건 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 이 한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중에 네. 한 명으로서 예,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이 섭외는 한번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 비위가 견딜 수 있는 한 김무성이라도 한번. 제가 유승민 씨 전화를 했는데 예. 요즘 힘드시다고. 아, 많이 힘드시죠. 네, 왜 아니겠어. 네. 지금 박근혜가 완전히 말려 버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안 그래도 또 대구 지역이잖아요. 예. 올여름 더웠지. 예. 찍어내겠다. 네. 이런 식의 표적이 되었죠. 네. 쪄 죽일 것 같았어. 예. 하여튼 제 비위가 감당하는 한 섭외는 끊이지 않고 갈 겁니다. 저희가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제 노정태 씨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인가. 말년 병장 정도는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유, 내가 딸려갔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